라면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김밥을 하나 주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미국 여행 가는 계획이 이번 달에 취소가 되면서 지금 이제 3기죠. 비아토르 에어비앤비 실전 창업 3기를 이제 다음 달 2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 방식은 예전과 동일한데요. 2월 2일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날 미팅을 하고요. 첫 미팅을 하고 인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냥 서로. 예. 그리고 어떤 방 타입을, 예, 어떤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고 싶은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를 갖고 이제 개별적으로 저와 코치님이 오픈을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 2일 3기생 딱 7명만 모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아무튼 간에 지금 1기는 완전히 지금 이번 달까지 방 몇 개를 빼고는 거의 다 예약이 다 된 상태고요. 이 2월 달도 예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장기 예약도 많이 들어왔고요. 왜냐하면 1기는 이제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리뷰도 어느 정도 충분히 쌓인 방들이 있고요. 그런 방들은 이미 예약이 거의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리뷰 관리를 잘하는 방이 예약이 확실히 잘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제품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도 리뷰가 좋은 리뷰가 많이 달려야지 당연히 제품이 잘 팔리잖아요. 상위 노출도 되고 똑같은 로직의 알고리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기는 이제 방을 한 8개 정도 오픈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수기다 보니까 예, 그 리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말 정도는 뭐 100% 다 차긴 하는데 중간중간 주중에는 공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예, 물론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아무튼 간에 예, 일단은 상기 모집 예, 운영 방식은 전과 동일하고요. 예, 제가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를 하고요. 저희 코치님이 실무 일을 대신 맡아서 해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예, 딱 7명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볼게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벌써 3기잖아요. 예, 인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예, 꼭 저와 함께 같이 예, 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사업을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예, 그리고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결제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1기에 대한 운영 상황과 2기에 대한 운영 상황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미팅에서. 그래요. 아무튼 간에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기 모집이 아니 3기죠. 자꾸 3기 모집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많은 지원과 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여러분 이 내용을 또 보시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영상을 그래서 제가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미팅 이후에 개별 지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지원이 되는 거냐면은 이제 지금 제가 있는 방 큰 방이에요. 11평 정도 됩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지원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 퍼니테리어입니다. 예, 공사가 안 해요. 벽도 뭐 가끔 선반 박느라고 벽은 뚫긴 하는데 뭐 엄청나게 전기 공사를 하거나 뭐 바닥 공사를 하거나 벽에 몰딩 작업을 하거나 뭐 도배를 대신해 주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냥 가구들로 이제 이케아의 예쁜 가구들을 아주 감각 있게 조합을 해가지고 집을 예쁘게 꾸며주는 겁니다. 예, 청소 이런 거는 입주 청소는 본인이 직접 다 하셔야 되고요. 업체를 맡기셔도 돼요, 당연히. 그리고 예, 창가비는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예,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원격으로 이제 나의 노동력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 예, 이런 분들은 50만원이 추가됩니다. 예, 해서 그냥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이케아 쇼핑부터 예, 방을 꾸미는 것까지. 하지만 뭐 인터넷이나 TV나 뭐 이런 설치 같은 것들은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예, 이케아 쇼핑과 그리고 이 세팅하는 작업이 예, 면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방들이 있어요. 작은 방.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지원이 돼요. 괜찮죠? 예. 그리고 저희는 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계산기에서 한 50%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보증금은 강남 같은 경우에 상기는 어디서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예. 제가 신청을 받는 족족 이제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시는 위치, 서울권이면은 가능해요. 예.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가능합니다. 예. 뭐 다가구 다세대 해가지고 뭐 3룸, 4룸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비용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용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이케아 가구가 도착했네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케아 쇼핑을 가고요. 쇼핑 가서 저의 특출난 감각으로 방을 예쁘게 꾸며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세팅, 노출이 최대로 잘 되게 세팅을 하고요. 사진 촬영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건물까지 찾아오는 영상도 찍어서 만들어드려요. 링크를 드립니다. 영어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그리고 또 제공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2주간 방을 오픈하고 2주 동안은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고요.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제가 같이 체크를 해줘요. 공동 호스트로 등록을 해가지고 대신 답변해 줄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그리고 자주 쓰는 문자를 저장해 줍니다. 만들어줘요. 이제 체크인 인포메이션 같은 거예요. 자주 물어보는 걸 한 7가지를 쫙 세팅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달간 트러블 슈팅을 단톡방을 통해서 지원해 드려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 운영하시면서 모르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같이 제 의견을 드리고 해결점을 찾아드리는 그런 것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냥 안심하고 그냥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돈 300만원에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